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유럽 최대의 한인기도원, 성령기도원의 설립자이시고 독일 브레멘 순복음 성령교회의 김학영 선교사님은 40일 동안 뇌사 상태로 있는 동안 2층 천과 하나님의 계신 3층 천을 갔다 온 하나님이 살리신 기적의 종의 놀라운 간증입니다. 김학영 선교사님의 간증.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원인도 모른다는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희귀병에 걸려 12살 이전에 고열로 죽는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2000년 2월 독일에서 나팔관에 피가 차 수술을 한 뒤 한 달 만에 한국 부흥집회를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안에서 배 안에 핏줄이 터진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은 이대 목동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혈소판의 수치가 정상인은 15만에서 40만입니다. 6만 이하 떨어지면 위험하고 2만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혈소판 수치가 9천으로 떨어지면서 시신경이 다 터져서 의사가 봉사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뇌신경이 다 터져버렸고 온몸에 핏줄이 다 터져버렸습니다. 40일 뇌사에 들어간 첫날에 제 주치의가 벌써 혈소판 수치가 500으로 다운되면서 온몸이 다 터져버렸으니 장례를 치르라고 그랬답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 우리 온 가족이 병원에 다 모였습니다. 독일에서 막 도착한 남편에게 사인을 하셔야 언니 장례를 치릅니다. 그랬더니 내 남편 이 목사님께서 우리 김학영 선교사 내 와이프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려주실 겁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다 나가라. 장례 안 치르니까 다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의사 선생님한테는 이 산소 호흡기를 뽑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답니다. 여러분, 제가 죽었습니다. 2층 천에 있었습니다. 2층 천에서 내가 시체실 옆에 다 죽어 자빠져 있는 게 보입니다. 많은 사람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보이고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 하나가 교통사고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제 옆에 이렇게 누웠어요. 심장박동 소리가 기계에서 이렇게 띠디디디 가잖아요. 그런데 지옥의 사자가 올라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올라와요. 지옥의 사자가 올라오는데 여러분, 막 물달리고 무섭고 그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림 그리잖아요. 그것도 영감을 받아 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림 본 거하고 똑같아요. 아주 짙은 회색의 망토를 입었어요. 얼굴은 안 보여요. 근데 굉장히 음흉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 지옥의 사자가 음부에서 이 청년의 이름을 부르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지옥의 사자가 그 청년의 침대 옆에 딱 서니까 이 청년의 박동수가 뛰다가 서버렸어요. 죽었어요. 엄마가 오해를 합니다. 아들아, 아들아. 그러고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내가 40일 만에 깨어났어요. 내가 펜을 하나 달라고 그랬어요. 40일 동안 제가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다 사라져버렸어요. 덜덜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편 이 목사님한테 편지를 뭐라고 썼냐면, 여보, 몇월 며칠 몇 시에 동현이란 청년이 죽었다. 그러고 지옥 갔다. 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남편 이 목사님이 내 뺨을 때리기를 시작해요. 환청 듣고 환시 본다고. 억울해. 나 이 얘기할 때마다 억울한 거 있지요. 주치의가 왔어요. 우리 남편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우리 김학영 선교사가 뭐 이렇게 청년이 이날 그 시에 죽었다는데 맞냐고, 이상한 소리 아니냐고 물었더니 주치의가 보더니 맞대요. 그날 그 시에 그 청년이 죽었대요. 그래서 저는요, 이게 성경은 아닙니다만 성경에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돼야 돼요. 아멘. 근데 오늘은 얘기를 다 못하는데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의 믿음을 봐서 믿음이 부서지는 사람이 있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언제까지? 천국 들어갈 때까지 확실하게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 완전한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뛰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옥의 사자가 이 청년의 이름을 부르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건 성경에 없는데, 자, 생명책에 기록한 사람이 천국 간다면 아마 지옥 갈 사람도 명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죠. 어쨌든 많은 사람이 지옥 갔어요. 2층 천에 내가 있을 때 너무 많은 무서운 것들을 봤어요. 그리고 3층 천에 갔습니다. 거기서 그냥 하나님의 보좌가 있음을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내가 살아나든지 아니면 내가 천국 가든지 해야 되는데, 3층 천에 계신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내가 뭘 구할까? 내가 이런 말을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말입니다. 어린 나이에 정치학을 공부하러 갔어요. 그 찬란했던 화려한 생활 다 그만두고, 하나님, 내가 신학 공부를 해서 주의 종이 되었단 말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나 손해봤단 말이지. 뭐 어쩌고 이렇게 말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유럽에서 가장 큰 교회, 뭐 그리고 힐링센터 짓고 어쩌고 저쩌고 말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옆에 천사가 이 말을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그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께 아뢰려고 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세계 만방에 다니면서요, 진짜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암 환자들을 치료했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냥 그런 기적들 다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못하게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주는 바로 그 음성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대요. 하나님이 돈 주셔서 하셨고, 하나님이 은사 주셔서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대요. 네가 한 게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요, 나는 말도 못했어요. 이제 나는 그 다음에 또 그분한테 내가 기도하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 내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잖아. 내가 사탕 먹으러 교회 갔거든요. 3살 때, 4살 때 사탕 먹으러. 크리스마스 때, 그때부터 그래도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다고 이 말을 하려는데 그 말도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던져주는 그 말씀이 바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요.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님 동정녀 역사를 얘기해봐요. 미쳤다고 해요. 자,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해보세요. 미쳤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그 일을 여러분과 나는 믿어요.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동정녀 역사를 믿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말, 어떤 얘기를 하나님께 들려드릴까 딱 하는데 생각이 났어요. 내가 어릴 때 기도한 게 기억나요. 아주 진심으로 밥 먹을 때 우리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밥 준 거 감사합니다. 이 양식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게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게 기억이 딱 나요. 그래, 나는 예수 이름 불렀다. 그랬더니 내가 그 생각을 하자마자 3층 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13살 됐는데 나래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요, 성이 없어요. 여성, 남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 남편은 알아보지만 그때 알콩달콩 그거 아니에요. 예수 사랑으로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천사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시는데
전부 빛이에요. 이 옷자락이 전 세계를 덮고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보좌 앞 생명수 강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두 손으로 생명수라고 물을 떠서 나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딸아 이건 생명수란다 마셔라 그러면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너 다시 살아날 건데 너 다시 살아나 이 땅에 가서 내가 살아있음을 전하여라. 천국이 있음을 전하여라. 지옥이 있음을 전하여라. 내 백성들에게 천국에서 예수 잘 믿고 천국 오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전하여라. 한 사람도 지옥 가지 말라고 전하여라. 그래서 제가요 막 생명수를 열심히 마시고 호흡을 하고 있는데 코에 병원 냄새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눈을 떴어요. 내 의사가요 선교사님 40일째에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 남편 이 목사님이 다 죽는다 했는데 혼자 산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살아날 걸 알았냐 물어봤죠. 성령님이 말씀하시더냐 꿈을 보여주시더냐 물었어요. 왜? 내가 비참하게 죽었거든요. 제가 죽은 모습 보고 기절한 사람 많아요. 나를 사랑한 사람들이 많이 기절했어요. 서울 부장판사 하시던 아내 되신 분도 나를 사랑하는 분인데 와서는 기절했어요. 내 이 얼굴이 5배였어요. 터져가지고 남편이 말했어요. 잠언서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 죽고 사는 것은 혀에 있다고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이 이 말씀 붙들고 산다 산다 하면 혹시 살려주실까봐 미친 사람처럼 산다고 했대요. 남편의 미친 사람 광신자다 뭐 별소리 다 들었어요. 죽은 아내 놔두고 저렇게 한다고. 우리 목사님은요 중환자실의 옆에 대기실에서 40일을 보냈어요. 병원 화장실에서 손 씻고 세수하고 그냥 그 자리였어요. 기도하고 기도하고 일어나고 그리고 3일 정도 금식하니까 팽 돌더래요. 그래서 이제 잡수시고 그러면서 40일째 제가 깨어난 거예요. 혹시나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고백하면 살려주실까봐 산다고 고백했대요. 아내 김 목사가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식물인간으로 지내는 동안 중간자실 앞에서 간절한 기도로 하루하루를 보낸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늘 감사가 우선이었습니다. 남편 목사님은 아내 김학영 목사가 영안실이 아닌 중환자실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를 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더라도 그곳을 천사굴로 바꿔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말씀을 붙잡고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의 기적은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깨어난 소식에 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의 혈소판 정상 수치는 15에서 50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혈소판 수치가 500까지 내려가는 환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실로 기적이었습니다. 제가 40일 만에 깨어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의사는 제가 깨어나도 봉사가 된다고 했고 깨어나도 기가 다 고막이 터졌기 때문에 귀머거리가 된다고 했고 깨어나도 식물인간이 된다고 했어요. 깨어나도 사람 구실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 3층천에서 하나님의 나를 살려주실 때 생명수를 마시게 하시고 내가 눈을 떴을 때 예전보다 눈이 더 좋고 뇌는 더 기억력이 좋고 귀는 너무너무 잘 들리고 목소리는 복음을 전하라고 더 좋게 만들어 주셨죠. 할렐루야. 지금 여기 목 안에 제가 이 산소 호흡기 낀 자국이 아주 크게 있습니다. 제가 살아났을 때 지금은 장로님이신 그때는 온누리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던 제 주치의는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날 태어난 날에 폐 사진을 들고 오셨어요. 폐 하나밖에 없다고 하나는 터져버렸다고 그러면서 제게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2000년도고 2006년도에
제가 말기 암 환자로 독일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폐 사진을 찍었죠. 왜냐하면 수술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폐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지금까지 40일 뇌사 상태 중 2층천과 3층천에 다녀온 김학영 선교사님의 놀라운 간증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